뭐 하나 빠뜨렸죠? 심화 파트. 필기 준비하시고요. Hi, don't wanna냐? Do you want any? Want는 to try some? 권유니까 some 세비체. Hi, do you want to try some 세비체? Would you like to try eating some 세비체? 세비체 is a popular dish. 음식이죠. 접시 아니고. In Peru. 일단 만들어보자. 마침표 있고 동사 원형이니까 Let's make 세비체. Why don't we make 세비체 물음표? Shall we make 세비체 물음표? How about making 세비체 물음표? Pour라고 했죠? Pour lemon or lime juice 얻다가 날 생선 위에 over raw fish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조금 문제를 변형합시다. 둘다 부으면 안 되고, 둘중한 가지를 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이 자리에는 and 하면 안 되겠고, or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 이둘다 무슨 맛 나는 거다? The sour juice가 뭐 해준다? 쿡스 해준다. The fish를 어떻게? Without heat. 또, 치다 때리다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then after that serve the fish 단수. 그다음에 곁들여서 with vegetables. 그다음에 it도 되고 that도 되겠죠. 인칭 대명사니까 비인칭 주어라든지 가주어 아니니까 비인칭 주어나 가주어면 이거밖에 안 되죠. that taste 둘다 맛이 나니까 both sweet and sour. 매운맛이나 쓴맛은 아니죠. 달콤하고 새콤한 맛. 그래서 it과 that은 세비체의 맛이 어떤 맛이 난다니까 세비체죠. 그다음에 너의 입이 침 흘리고 있니? Is your mouth watering? 이렇게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